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로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바로 앞에 보이는 통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데요, 바로 짜잔. 자, 스탬프 트랩도어라는 바로 검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티가 나죠? 바로 있는,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스탬프 트랩도어인데요, 엉덩이 있는 무늬는 저희가 과자가 아닙니다. 과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거미의 특징적인 무늬인데요. 자, 무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진짜로 인위적인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오늘 외관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성체고요. 성체입니다. 사이즈가 성체고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자, 꺼내볼게요. 오야야 진짜 우와 문다고. 물어. 자, 다리는 이렇게 두텁고 독리는 저렇게 두텁습니다. 독이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이러하게 사냥을 하는 트랩도어입니다. 말 그대로 트랩도어, 트랩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만들어서 트랩을 만드는 건데, 이 친구가 문을 열어서 사냥을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와, 진짜 외관상 굉장히 특이한데 제 손가락이거든요. 자, 손가락을 보시면 실질적인 사이즈가 대충 예상이 가시죠? 이 정도의 사이즈의 트랩도어입니다. 자, 지금 성체인데, 와, 저도 이런 거미가 있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를 오늘 제가 어떻게 사육하는지 간단하게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자, 보러 갑시다. 사실은 이 친구는 사육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높이가 높은 사육장, 그 다음으로는 코코피트. 이 코코피트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제가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세팅 끝났습니다. 짜잔. 자, 방금 있는 코코피트를 한 봉지를 붓고 살짝 프레스를 살짝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트랩도어가 구석진 곳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구석진 곳에 이렇게 홈을 파주는 거예요. 홈을 파주고 이쪽에 트랩도어를 넣어주면 굴을 판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덮을 거예요. 이런 모습의 사진처럼 아예 흔적이 안 남게 자기가 문을 만들어서 사냥할 수 있는 문을 만드는데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사육 온도 같은 경우에는 20도에서 28도 사이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우리 트랩도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옮겼는데 지금 친구가 여기 사육장이 궁금한지 계속 조금씩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와, 아무리 봐도 진짜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손으로 만져선 안 된다는 거.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귀뚜라미나 미럼을 여기 만약에 이 장소에 만약에 문을 만들어 놨다면 이 근처에다가 떨궈주면 바로 사냥해서 먹는데요. 전에 보셨죠? 방금 전에 사냥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유도를 시켜주면 좋습니다. 이 친구들의 수명은 약 5년 정도고요.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트랩도어는 틀림이 없죠. 자, 오늘은 제가 이 친구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가 직접 먹여가지고 나중에 번식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사육하면서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꿀팁이랑 사육 방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거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